안녕하세요. 저는 헤라 MC팀에서 콘텐츠 크리에이션과 소셜 채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은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김동은의 과거 그 자체, 저의 외장 하트입니다.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예전 작업물들 보면서 새로운 실마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두 번째 에센셜 아이템은 제 머리끈인데요. 집중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머리부터 묶고 시작하고, 최근에는 제가 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할 때 특히 집중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상대방에게 헤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머리를 졸라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저의 필기노트입니다. 제가 MBTI가 ENFJ거든요. 그래서 좀 계획형인 J 성향과 상상력이 풍부한 N 성향의 조합으로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항상 미리 대비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현재 꿈꾸는 미래는 제 업무에 있어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네 번째 에센셜 아이템은 립 틴트입니다. 많은 나라를 오가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고, 리더의 역할을 좀 자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항상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자신감이거든요. 제 자신감의 원천인 헤라 피팅글로우 틴트 20호 플럼프랩입니다. 저의 마지막 에센셜 아이템은 저의 휴대폰입니다. 저는 매일 아침 SNS로 뉴스 채널의 요약 본 그 릴스를 항상 시청하는 루틴이 있거든요.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, 같은 소식이 있을 때 그 뉴스를 언론사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도하는 걸 분석하는 것도 제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이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저의 외장하드,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이 머리끈,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기 노트,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저의 립 틴트와 세계의 변화 그리고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필요한 저의 핸드폰, 이걸 좀 중의적으로 시계를 뜻하기도 하고 보다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를 좀 사용해 볼까 합니다. 마이 리얼 해시태그는 Watcher입니다.